서인천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직원 A씨. 재작년 7월 지점 순시에 나선 이사장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다 연근 없네 이렇게 처음 보면서도. 말문이 막힌 A씨에게 이사장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성희롱과 함께 이사장의 인사 관련 고성과 호통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성희롱 발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이사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이었습니다. A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노동청은 개선지도 공문만 한 차례 내려보냈을 뿐 중앙회 차원의 처분을 이유로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격리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찾아와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넣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밀 유지도 되지도 않고 징계 절차에도 경찰로도 끝나는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이사장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은 SBS 취재진에 중앙회의 사실 확인 및 처분과는 달리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유, 상당히 좀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좋다 보인다, 너무 보기가 좋다 라는 칭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를 딴 말을 하긴 당했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삼게 해 논란이 됐었고 그 후임으로 2020년 이번 이사장이 왔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여직원이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점포에 있는 쓰레기를 한 대 모읍니다. 금고 직원들은 2020년 11월 이사장 취임 후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청소 업무를 떠안았다고 말합니다. 임신한 여직원도 동원됐습니다. 원래도 심했는데 청소하면서 솔직히 저도 하기 싫은데. 참다 못한 임신부 B씨가 신고하자 노동청은 지난달 15일 직원들의 불만이 확인된다며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지도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어제까지도 본점과 지점 6곳 가운데 4곳에서 직원들의 청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한 직원은 마대자루로 바닥을 닦고 또 다른 지점에선 직원이 점포 내부를 돌며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청소를 위해 화장실 내부에서 걸레를 빠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사장은 직원들이 청소하는 건 취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 지난해 이미 본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용역을 쓰겠다고 통보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문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노동청은 행정지도한 사안이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전했습니다.